최고의 사원이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신입 시절. 나는 그 당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. 하지만 입사 5년 차가 된 지금,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, 내가 하는 업무가 내게 맞는 일인지. 시간이 지날수록 직무에 대한 확신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. 꺼져가는 열정과 실적의 압박을 견디며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내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.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조차 확실히 모르겠다는 것.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?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?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켄 블랜차드. 그는 이렇게 말한다.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나침반과 지도의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필요하죠. 앞날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거나 또는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싶다면, 지금 당신은 직업과 관련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. 현명한 조언자,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, 함부로 할 수 없는 역할. 이러한 편견들 때문에 스스로 멘토가 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, 사실 멘토의 본래 뜻은 생각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결국 인간이라면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셈이죠. 멘토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. 경청해주는 행위만으로도 상대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, 서로의 관계는 항상 쌍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특히 세대가 다른 두 사람 간의 멘토링은 검증된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교환하며 기회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멘토와 멘티 둘 다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 목표를 이루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멘토링 관계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업무와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으신가요? 제 경험상 최고의 조언을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.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1분을 선물해줄 든든한 조언자는 누구인가요?